KG ETS 같은 경우가 이런 종목이 일단은 개장 초에 이제 거래가 터져 있으니까 요 바로 들여다 보실 만한 종목이 되겠죠. 그러니까 거래 대금 뭐 최상위 기준에서의 흐름. 나머지 뭐 KG 스틸이나 이런 쪽이 따라 붙는 흐름을 염두에 두시는 게 아니고 만약에 들여다 보신다면 여기 손절은 뭐 명확하게 시초가 이탈되면 또두 차례 만약에 분할 매수하신다면은 저점이 이탈되는 기준이 형성되면 그렇게 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KG ETS 같은 경우를 변동성 종목으로 좀 보실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차분히. 그다음에 이번 달에 어찌됐건 이제 그 방안이 있으니까 예? 방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달에 이제 이조 바이든 대통령 방안이 있게 되면 그렇게 되면 뭐그 부분 좀 긍정적으로 좀 놓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렇게 해서 뭐 삼성전자 방문 가능성도 좀 언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. 반도체 쪽에 좀 흐름 놓고 보시고 거래량 거래대금의 상위 변동성 범위 그 정도 놓고 보시면 돼요. 변동성의 기준에서는 그리고 GS 글로벌 정도가 1억 2천만 주 기준에 지금 거래가 터지려면 좀더 터져야 되겠죠. 7천만 주, 3,500만 주, 4천만 주 기준 잡았을 때 4천만 주 기준 잡고 GS 글로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.